제대 후에 보통 보면 제일 하기 싫은 게 그 장관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예비군 훈련이거든요. 전역할 당시에 당신은 전역을 하겠습니까? 퇴역을 하겠습니까? 그러면은 아, 난 전역을 하겠다. 그럼 훈련을 받는데 퇴역을 하겠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여군들이 퇴역을 선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? 한 8대 2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진출해서 능력을 인정받던 여군이 제대 후에는 나는 예비군 훈련 싫어요. 전역해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의무나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국가관이 없어가지고 나는 진짜 군은 보기도 싫어서 퇴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거는 나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. 전역이냐 퇴역이냐 선택하면 일반 우리 저 병사들 전부 다 선택하게 해야죠. 그럼 아마 다 퇴역 선택할걸요? 우리 그냥 일반 병사들 제대한다면서 다 예비군 훈련 받지 않습니까? 의무라고 생각하고 받거든요. 그렇다면 적어도 군의 간부로 근무했던 분들은 전역 퇴역 없이 전부 전역을 해가지고 예비군을 받을 수 있어 받게 해야죠. 법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거 제도적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요소들을 좀 보고 의원님 그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